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179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기침 알레르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계절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일하면서 에어컨을 조금 틀었더니 저녁에는 좀 목이 많이 부어서 약을 먹고 잤거든요. 아직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졸렸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좀 버텨서 필사를 끝내고 오늘은 조금 아침에 쉬다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그때가 제일 건강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이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병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도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아침에 긴팔 잠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약간 아침바람이 차게 느껴져서 그 저체온이 되는 것도 그렇고 목이 부어서 좀 가라앉히느라고 지금 땀은 나지만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끈 상태에서 필사를 하려고요.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새소리, 녹음한 새소리를 BGM으로 제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2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저는 오늘 167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67쪽에 거의 이제 밑에 부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제가 오늘 쓴 부분은요, 이 박완서 작가님이 그 어머님의 박완서 작가님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입김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 도시락 반찬을 이렇게 반찬가게에서 만든 거를 사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겼었대요. 그만큼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박완서 작가님은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걸 먹는 아이들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약간 안쓰럽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엄마가 해준 반찬을 먹어야 했는데 맨날 사서 먹고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어렸을 때요.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거의 많이 그렇게 하고, 옛날에야 그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집에서 거의 이제 해주는 걸 먹고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성인이 될 때까지 반찬이란 걸 사서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뭐 짜장도 집에서 해주시고 쫄면도 해주시고, 그리고 햄이나 이런 인스턴트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것들은 먹은 기억이 없어요. 엄마가 직접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갖고 와서 요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0살이 넘고 20대 거의 초반에 햄버거 가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햄버거를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표시한 부분은요, 그것을 빼놓은 평화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빼놓은 평화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주인공들의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그 극 중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식구들을 다 건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가 잘 모르게, 그 사랑을 잘 모르게 살고 있죠. 모르면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며들다, 스며들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엄마의 사랑은 너무 표가 나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제 부재가 되었을 때, 아, 엄마의 손길이 있었구나. 엄마가 이런 걸다 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다음에 나에게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게 보통 엄마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재한다는 거는 엄마가 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제 성인이 되는 자녀들, 저처럼 결혼을 한 다음에 따로 분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마와 떨어져서 있게 될 때, 아, 우리 엄마가 해줬던 게 너무 많았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는 어떠한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하는 사람도 엄마고, 그 표현, 엄마가 사랑의 표현이라던가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행동이나 어떤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것들, 내가 존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는 다 어머니의 이제 사랑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비로소 이제 엄마가 부재 중일 때, 그리고 내가 엄마가 계신 곳에서 나왔을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그큰 사랑을 잃은 다음에야 알고, 부재 중일 때야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다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엄마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더막 눈물이 나고 그걸 몰라주었을 때 몰라주었던 나를 자책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왜 군대 갔을 때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군대를 찾아가서 그 뒤에서 숨어 있고 우리 엄마 같은 느낌을 받은 그 병사들, 군인들이 막 무대로 쏟아져 나오는데 막그 진짜 그것만 들어도 막 울컥하잖아요. 그 엄마라는 존재는 무언가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엄마가 또 사랑의 입김으로 우리한테 해줬던 너무나 많은 수많은 것들을 다 갚을 수도 없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그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완서 작가님은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님의 그 사랑의 입김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깨닫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그 존재를 그리워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게 되고 문득문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6시 정도가 돼야지 밖이 조금 환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또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기니까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균형이 깨지지 않게 여러분들의 면역 체계도 좀 올리시도록 하고, 보약이나 그런 보약이 될 만한 나에게 이로운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좀 그렇게 몸을 보하는 주말이 되길 바라며 오늘을 또 보내도록 하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께도 제가 늘 화이팅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몸을 잘 추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